가수 장현승의 큐브 엔터테인먼트 이하 큐브를 떠난다. 큐브는 3일 현승과의 전속 계약이 종료됐다. 2009년부터 1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당사와 함께 해준 장현승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 장현승의 음악 활동에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신 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장현승의 안나를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승은 2009년 비스트 멤버로 데뷔, 미스터리 소크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또 포미닛 출신 현아와 듀오 트러블메이커를 결성, 트러블메이커 등을 히트시켰고, 마이로 솔로 데뷔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2016년 끊임없이 제기된 태도 논란으로 비스트를 탈퇴했다. 이후 2018년 입대, 2020년 전역했다. 안녕하세요. 큐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가수 장현승 씨와 전속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부터 1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당사와 함께 해준 장현승 씨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장현승 씨의 음악 활동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장현승 씨의 앞날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